안녕하세요. 니드라트 유혜란입니다. 주보은 작가님 개인전을 다녀왔는데요. 먼저 자세한 근접 촬영을 허락해 주신 주보은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소재와 멋진 자수로 개성 넘치는 패브릭 가방들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멋진 전시였어요. 뒷부분에 간단하게 인터뷰도 해주셨고요. 자, 한 작품 한 작품 감상하면서 주보은 작가님의 세계에 빠져보세요.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제가 해왔던 그런 작업이나 그리고 뭐 작품관 그리고 왜 어떻게 가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정말 이렇게 딱 한 군데 모아놓으니까 주마등처럼 너무 많은 그 파노라마처럼 네,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래도 잘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다양한 디자인을 했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얻은 게 있다면 모아놓고 보니까 또 내가 부족한 게 뭔가 네, 그거를 또 캐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소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변천사랄까 뭐 이런 것도 약간 살짝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워낙 패브릭을 좋아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엄마가 그 배 짜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삼배, 그 못이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패브릭을 쓰는 것 같아요. 가죽보다는 패브릭이 더 좋고, 그리고 또 사실은 패브릭으로 뭐 디자인하기가 더 용이하고, 근데 더 다양하고,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가죽은 뭐 질감이나 두께 뭐 그런 그 갭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패브릭은 그 질감이나 뭐 조직 뭐 단면 아무튼 그런 게
진짜로 다양해요. 그래서 정말 표정을 풍부하게 낼 수 있어요. 조화롭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원단들을 서로 조합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선택의 폭은 진짜 되게 넓어요. 그래서 고정관념만 깨시면 되게 창의적인 그런 작품이 나오거든요.